자만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러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웃 나라 바벨론을 끌어서 유다를 침공하게 만들면서 징계에 임하게 됩니다. 1차, 2차, 3차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하며 유다를 완전 멸망에 이르게 만들죠. 이때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. 또 그의 아들들도 잡혀와서 왕이 보는 앞에서 또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죽음을 면치를 못했습니다. 그런데 1차 침공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들은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데 그 왕은 정책을 이렇게 펴입니다. 비록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래가 촉망한다는 그들을 선택해서 왕궁의 일꾼으로 삼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자국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왕궁으로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동안에 왕이 제공하는 왕궁에서 제공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아니했다라고 오늘 8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. 뜻을 정하였다. 뜻을 정했다. 내가 결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인내를 가지고 뜻을 정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가게 되었던 겁니다.